할렐루야. 명품교회 내 집을 옆에 사람 보고 잘 오셨습니다. 홍 집사님은 옆에 계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 예. 우리 경기도지사 남경필 집사님께서 특별히 또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하고 아주 믿음이 신실한 분이시고 본교회 중앙집례교회에서 성가대로 10여 년 동안 봉사하는 분인데 인수위원회 사무실 개소식 때 밝힌 바가 있어요. 제가 본교회 예배하고 그리고 시간 될 때마다 주일날 경기도 내에 관내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또 인사도 드리고 하겠다고 하는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래도 제일 먼저 와주셔서 기분 좋아해요. 어저께는 CBS 방송국에서 지난 주일날 했던 행사를 그걸 방영을 했는데요. 너무너무 크고 아주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그거 마치자마자 갑자기 그 늦은 시간에 문자가 때려와서 이 밤에 누가 이거 주책 없이 문자를 보내는 거야? 그랬더니 백석대학교 교수님이 아 방송 보고 은혜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래서 내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는데요. 이 프로가 부족하더라고요. 그 중에 더 부족한 게 오케스트라가 부족했어요.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일어나라 할 때 그때 오케스트라 하는 거 보니까 막 엉켜가지고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이 사람들 갖고 안 된다고 용병까지 끌어다 댔는데 얼마나 이게 연습이 안 됐으면 그런 용병은 이제 오나 마나입니다 앞으로는. 그런데 내가 오늘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 남경필 지사님 뵈니까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나 10월 달만 되면 우리 교회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를 벌써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하는데 작년은 수원시향 불러다 어쩌고저쩌고 뭐 이유가 많아가지고 잘 못했다고 그랬는데 시장님이 아이 저한테 말씀하시지 그랬냐고 그랬는데 경기 도립 오케스트라든지 하여튼 올해는 수원시향이든지 뭐 아니 뭐 경기 도립 오케스트라도 아 도지사님이 지역 주민과 열린음악회 한다는데 그거 가라는데 무슨 이유가 많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지사님 잘 부탁합니다. 청탁은 돈 주고 하는 게 청탁이고 이건 부탁이에요. 부탁. 그런데 경기도 문화의 전당보다 우리 이 예배당이 훨씬 더 분위기가 좋은 공연장입니다. 음악하는 사람들도 아주 홀딱 반할 정도로 우리 수원시 염시장님도 너무너무 이 공간이 아름답고 좋다고 할 정도로 감탄하는데 이제 두 기구가 수원시향이냐 경기 도립 오케스트라냐 둘이 이제 치열한 경쟁을 놓고 거기서 선택받는 팀이 우리 교회 이제 초청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사님이 고개 끄덕끄덕 했으니까 뭐 나는 이런 얘기하면 박수 한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말썽꾸러기 남편이 있었대요. 근데 아내가 경찰서에 전화해가지고 여보세요 경찰이죠? 우리 남편 좀 찾아주세요. 남편이 집을 나갔어요. 인상착의는 키가 작고 뚱뚱하고 약간 머리가 벗겨지려고 해요. 특히 술 담배를 좋아해요. 제발 제 남편 좀 찾아주세요. 그랬더니 경찰관이 그런데 왜 찾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도 아내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애물 던지지만 남편이니까 그래서 가출신고해서 찾았나 봐요. 이게 부부가 아닐까요? 보석과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보석 하나 얻었다고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보석 하나 잃었다고 평생 불행하게 사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사람 하나 잘 만나 한평생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사람 하나 잘못 만나 한평생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많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 한번 잘 만나서 팔자가 피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 한번 잘못 만나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하면서 목사도 성도 여러분들 잘 만나야 행복하고요. 여러분도 반면에 목사 잘 만나야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부부의 만남이란 인생 행복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에요. 오늘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본시도 42편에 보면 표제에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써 있습니다. 표제만 보면 고라자손이 쓴 것처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하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다윗의 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칼빈은 말하기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고라자손의 시라기보다는 고라자손이 보존하고 있었던 것을 모은 것 같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고라자손이 소장을 하고 있었던 시편, 그 가문에서 가지고 있었던 내용, 그래서 여기다가 제목을 붙이기를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 이렇게 붙였는데요. 이 점은 고라자손네라고 하는 말에서 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멕이라는 단어는 누군가가 보관 또는 소장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라자손들이 소장했거나 보관했던 말씀이 오늘 본 시편 42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 제목을 표제를 달기를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이영만리 하나님의 성전을 떠난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갈구하며 곤경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다윗의 심정이 여기서 담겨져 있는데 때문에 본시는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 망명생활하던 시기에 부른 노래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같은 자신의 환경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서전 채로 본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1절 내용에 다윗이 이역 하늘 아래서 처한 곤고함이 응축된 탄원시예요. 그는 지금 쫓기는 자의 신세입니다. 방랑자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를 겨누고 있는 총이 아니지 그때는 칼 그리고 화살 이걸 피해가지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고국을 떠나서 이영만리 하늘 밑에서 이리저리 피신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지금 이 글을 썼던 배경 다윗의 신세였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곳은 1년 내내 물이 흐르는 강물은 몇 개 되질 않습니다. 거기는 비만 오면 땅이 다 흡수해버려가지고 물이 흐르지를 않아요. 석회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비가 오지 않으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아니면 우물을 의존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그 지리적 환경과 여건을 가진 곳이 팔레스틴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물길로 온 여인에게 너는 이 물을 떠다 먹어도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보세요, 이 우물 말고 또 있단 말입니까? 이 우물은 우리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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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조, 고조, 고고조, 할아버지 야곱 시대에 파놨던 우물을 우리 후손들이 계속 이 물을 먹고 연명하고 있는데 이 우물 말고 또 있단 말입니까? 할 정도로 팔레스틴은 물이 귀한 이런 토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보면 다윗이 목마른 사슴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애타게 물을 갈구하고 사모하는 사슴의 심정으로 자신이 지금 고국에서 쫓겨나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그리고 도피자로서 목숨을
그저 부지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신세, 그리고 은둔해야 되고 은신해야 되는 이런 처지에 있는 다윗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갈망이 됐든지,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절박함 속에서 이 글을 지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역경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지 배고프지 않은 사람에게 고량진미도 귀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요, 꽁부리 밥에 상추쌈만 줘도 얼마나 맛있게 귀하게 여겨지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이 없이 앉았다 간다면 여러분은 오늘 무미건조한 시간을 보내고 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를 한다면 틀림없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슬픔과 고난을 열거하고 그 슬픔 중에서 위로받은 경험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철저히 자기를 반성하고 하나님을 갈구하는 것이요, 역경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8절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말할 수 없는 곤고와 그리고 좌절과 절망에 눕혀서 허우적거리면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 기도한다라고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자기의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고 자기 인생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위태롭고 어려운 현실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유리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공경했고 역경 중에서도 낙심치 않았던 다윗의 신앙적 모범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신앙의 모범을 살펴보면 첫째는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다윗은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듯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했습니다. 이는 마치 사슴이 사냥꾼의 추적에 쫓기다가 목이 말라 신의 물을 찾는 듯한 심정을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무 갈급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워서 몸부림치는 다윗의 심정을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실로 다윗은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되 영혼의 갈증을 느끼며 찾았습니다. 여기서 생존하시는 하나님이란 생명의 하나님으로서 우상과 반대되는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방 우상 숭배와 헛된 예배가 성행하는 이방 나라에서 망명하고 있는 다윗으로서는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이 요원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언제 다시 돌아갈지, 언제 고구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지 확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가능성도 없는 현실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불가능한 현실 속에 가능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시면 언젠가는 그날에 자기 고국을 찾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오고야 말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구나 계속되는 대적자들의 추격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대적들의 비아냥 소리를 들을 때마다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있어서 다윗을 따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왕으로 있을 때도 그가
시편 122편에서 고백한 걸 보면 사람들이 나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할 때 마음이 기뻤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전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려고 간다. 두 번째 이유는 거기에는 여호와의 전에 판단의 보좌, 곧 다윗집의 보좌라다. 자신이 왕이었지만 왕으로서 정치를 바로 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을 받기 위해, 다시 말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치를 하기 위해 그는 성전에 가는 일을 기뻐했다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의 성전에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열심을 다윗을 따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슬프게 했고 다윗을 절망 가운데 몰아넣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외로운 이방에서의 생활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로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에는 나는 하나님을 보리라, 현실을 보지 않고 지금 이 형편, 이 어려운 현실, 좌절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분이 오셨습니까? 인생살이에 허덕이면서 좌절과 절망 속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절망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오셨습니까?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보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면 초과로 좌우를 둘러보아도 어디 헤어나갈 길이 없고 해결책이 없을 때 위를 보십시오. 다윗은 바로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 희망이 있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음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보리라, 외로운 이방 생활 중에서 하나님을 배울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과의 동행을 소망하며 외로움과 곤고함을 이겨냈습니다. 지금 다윗은 추격자들에게 쫓기는 신세입니다. 추격자들의 칼끝을 피해야 되고 화살을 피해야만 되는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높은 위치에서 아쉬운 것이 없기 호사스레 생활한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분통이 터졌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처자식의 생명을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 입장까지. 그렇지만 다윗은 이 모든 상황들로 인해 억울하게 생각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있다면 자기를 해코지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한 번도 해코지하겠다고 그들의 증오심을 품거나 원망심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렸던 다윗처럼 오늘 우리가 인간사 살면서 야속하기도 하고 억울하게 여러분이 모함당할 때 힘들 때가 있지만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난 생활 내내 다윗은 오직 하나, 대적들로부터 하나님이 조롱받는 것이 슬퍼서 울고 또 울었어요. 나 자신이 핍박받고 조롱받는 건 괜찮은데 내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추락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거, 이게 슬프고 또 슬퍼가지고 울고 또 울었던 겁니다. 3절의 말씀에서 다윗의 이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피난 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들로부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과 비난을 당했어요. 오늘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의 영달과 내 자신의 안일과 내 자신의 어떤 욕망을 충족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이 잘 되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되면 하나님 영광이 추락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될까 봐 여기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비난이 슬프고 억울했던 게 아니고 자신을 조롱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이라 생각하니
분하고 슬퍼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소리가 얼마나 분하고 억울했는지 눈물이 밤낮 주야 양식이 될 정도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처지가 처량해진 신세라는 것 때문에 슬퍼한 게 아니고 자기로 인해 모독받고 훼손당하는 주님의 영광으로 인해 슬퍼했던 겁니다. 이런 눈물이야말로 오늘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같이 흘려야 될 눈물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고 가슴 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이 없기를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뭐 방송에 나가서 어떻게 편집이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지난 주간에 어떤 단체 가서 기조발제를 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너무 자학하지 맙시다.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목회자들이 우리 탓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다 잘못했고 부패했고 타락했습니다 했는데 한국교회 길을 죽여도 너무 죽여놨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런 비근한 예를 들었어요. 몇몇 분들이 너무 튀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 자기 인기는 높아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매도되고 자기는 의롭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부정하고 잘못된 것처럼 폄훼한다든지 매도하는 행위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한국교회에 몇몇 사람들이 자기 우월주의,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같은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자기는 의롭고 다른 목사들은 다 잘못된 것처럼. 그렇지 않거든요. 잘못된 사람보다 잘된 분이 훨씬 많거든요. 한국교회가 아무리 썩었다고 하지만 몇몇 실수하는 교회 말고 오히려 의롭고 바른 교회가 더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죽지 마세요. 걔네 그랬어요. 너무 기죽이지 말라고. 그러면 10여 년 동안 반복되는 외침 계속 해왔는데 교회를 보는 이단들, 안티들의 시각이 변한 게 있느냐고 그냥 물었어요. 하나도 변한 거 없습니다. 지금 교회는 몸부림을 치면서 지역을 위하여 사회를 위해 뭔가 베풀어 보겠다고 몸부림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계속 끌어내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불의의 세력들은 교회를 더 공격적으로 나왔지 교회 우호적으로 나온 거 한 번도 없어요. 이전보다 시간이 갈수록 더 강력해져요. 이건 영적인 대립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크게 잘못해서가 아니라 조그만 문제도 확대되고 마치 그것이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고 매도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너무 사기가 저하됐고 의기소침하고 있다. 이제는 기살려야 된다. 내가 그랬어요. 이 소리는 나밖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낮은 자세로 전부 다 죽을 놈이야. 다 죽을 놈.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꼭 이런 짓에 쟤 나쁜 놈이래요. 쟤 나쁜 놈이에요. 쟤 나쁜 놈이에요. 저 명성교회 유목사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꼬질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튀는 발언 좀 함부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 몇몇 모아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욕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발언도 삼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기죽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죽을지 됐습니까? 교회는 이전보다 지금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 돌보고 소외된 사람 돌보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나쁜 시각을 가진 이 안티들 대적들은 계속 교회를 공격하고 목사를 끌어내리고 기독교인들을 폄훼하고 왜 이런데 우리가 편승해가지고 같이 쓸려가느냐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것들 보라고 지 입으로 말하지 않느냐고. 저 목사들 보라고 자기들 다 잘못됐다고 다 죄냐고 실수투성이라고 자기들이 말하지 않냐고. 우리가 이렇게 매도당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제 한국교회는 생각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래서 목사님들 보고 지금 10년 넘도록 계속 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교회를 보는 시각이 좀 나아졌습니까? 그래서 전혀 나아진 거 없어요. 갈수록 교회는 더 핍박받고 더 공격과 도전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기살아야 돼요. 기살아야 돼. 우리가 왜 기죽어요? 왜 기죽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데 너무 기죽여놔서 한국교회를. 그래가지고 어디 뭐 얼굴을 못 들고 다녀? 목사는 참 도둑놈같이 보이고 목사는 다 그냥 학급처럼 보이고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누워서 침 뱉으면 누구 얼굴에 떨어져요? 난 내 얼굴에 떨어지지. 제가 그냥 대하면 그 침이 여기 떨어지지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외로움과 고난이 있을 때 신앙의 갈증은 어려움이 클수록 심하게 되는데 성도는 다윗이 이겨낸 것처럼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두 번째는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치는 생활 가운데 내 영혼아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라고 탄식합니다. 이 탄식은 내가 빠진 기품 그 지독한 공격이란 뜻이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말할 수 없는 수렁에서 헤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아마 다윗 자신이 망명생활 중에서 절망적인 병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곤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헤어날 수가 없고 피할 가망이 없는 현실 앞에서도 우리가 오히려 내 영혼을 내 영혼아 왜 낙담하느냐 왜 낙망하느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 우리는 자기 컨트롤을 해야 돼요. 그런데 너는 끝났다 망했다 틀렸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내 영혼 속에 좌절과 절망과 시리에 빠지는 이런 생각이 들을 때마다 아니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오뚜기 같은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빠뜨리면 빨딱 일어나고 자빠뜨리면 또 빨딱 일어나고 이 오뚜기 신앙이 믿는 자의 도리예요. 마귀가 우리를 갖다 그냥 자빠뜨려 놓으면 벌떡 일어나고 자빠뜨리면 벌떡 일어나고 할렐루야.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이 말은 다윗의 단순한 독백이 아니에요. 이는 다윗이 낙심하지 않고 곤경을 헤쳐나가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윗도 낙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했었어요. 그런데 자기 영혼을 향해 너 왜 낙망하냐? 왜 낙망하냐? 힘내라.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자기에게 자기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윗은 곤경에 처할수록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면 외로워져요.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늘 임마누엘 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멀지가 않게 계시다고 그러니까 외롭고 처량하고 고독하고 이러한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 외로움과 절망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고 낙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최선의 길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경 가운데 있는 성도를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돌보아 주십니다. 삶의 곤고에 지쳐있는 여러분이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어요.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 경기도지사님 오셨으니 내 말인데 뭐 네거티브 공격도 많고 그래도 자기는 그냥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가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믿음의 고백이겠어요. 나는 그 말씀에 감동받았어요. 우리 같은 기질은 이게 성격이 성질머리가 못 돼가지고 그냥 대략 막 맞받아치고 부딪힐 텐데 역시 큰 인물은 다르더라고요.
난 그러니까 목사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저분은 뭐 네거티브 공격도 있고 막 흠집내게 하지만 그냥 거기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가서 탄원하고 엎드려 기도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선교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곤고한 분 오셨어요. 삶에 지친 분 오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뢰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기 전에 낭망해버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슬픔 중에서도 찬양했습니다.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위로받은 다윗은 하나님을 내 반석이라고 고백했어요. 반석은 요동치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동치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얼마나 많이 맞고 비투성이가 만신창이가 돼서 감옥에 갇혔어요. 우리들 같으면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 살았는데 복음 전했는데 이게 결국 나한테 보상입니까? 이러고 원망할 수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밤중쯤 돼서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야속하기 그지없는 자리에서 그들은 그것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간사장이 이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이 간수장이 그를 초청해가지고 상처를 싸매주고 음식을 차려서 대접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더니 간수장과 일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아픔과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주셨습니다. 왜요? 간수장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어요. 구약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그는 선하게 살았습니다.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그만 모함에 걸려가지고 그는 감옥에 들어가요. 얼마나 하나님이 야속했겠어요. 그런데 그 감옥이 애굽의 왕궁으로 가는 통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뒤에 보면 우리가 잠깐의 과정 속에 일어나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란 말이죠.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만나는, 잠시 잠깐 만나는 이 고난의 통로는 축복으로 가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는 아픔, 현실적 고통, 어려움, 질병, 가난 이런 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하여 전화위보로 바꾸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고난 중에 찬양할 수가 있었어요. 쫓기면서 죄 없이 지금 인기가 좋다는 것 때문에 반역당하고 쫓겨다니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기대하는 자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낙망치 않고 오히려 세임을 얻어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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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같이,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주님을 앙모하는 자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소망을 가지는 자 어떤 상황에서도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고난의 상황에서 지난날의 기쁜 신앙생활을 가슴 저리게 회고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기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다윗처럼 갈급해합니까?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의 궁전의 한 날이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 여호와의 전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골부치러 가는 시간보다 낫다. 낚시질 가는 것보다 낫다. 아멘을 잘 안 하는 거 보니까 못마땅한 모양이에요. 여호와의 전에서 주의를 지키며 예배하는 이 시간, 그리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이 시간이 골프장 가는 것보다 낫다. 등산 가는 것보다도 낫다. 바닷가에 피서 가는 것보다도 낫다. 요새 말로 지겨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주의 궁전에 한 날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몸은 고달프지만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찬양하고 연주하고 안내하고 이런 일들이 세상의 첫날보다 낫게 여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올 수 있겠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갈등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백절불굴의 용기를 얻었습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낙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소망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낙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낙망하는 건 청년도 죽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 거예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에게 나의 영혼아 낙망치 마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할렐루야. 목마른 사람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 속에 갈급함을 주시옵소서. 영혼의 목마른 심령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 것들로 꽉 차가지고 갈급함을 상실해버린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다윗이 쫓기는 신세에서, 그리고 이영말리 망명 신세가 되면서 옛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할 것을 학수고대하는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영 우리도 갖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거룩한 주일날, 아니 주중예배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는 날이 그리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워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심령의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하는, 주님만이 나의 방패라는 고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을 촉촉히 적셔주시고 간절히 사모하는 영 속에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